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오랜만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. 라이브 하기 전에 밥 먹고 왔어요. 오늘 제 TMI 스케줄 갔다가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서 스케줄 갔다가 스케줄 끝나고 졸려서 숙소에서 좀 자고 그리고 밥 먹고 왔습니다. 고양이 아트? 고양이 아트 뭐지? 이거였나? 저 앞머리만 조금 잘랐어요. 머리 색깔 바꾸고 싶나요? 아니요. 머리는 앞머리만 조금 잘랐어요. 밥 먹었습니다. 저는 뭐 먹었더라? 소고기 덮밥 먹었어요. 여러분,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어요.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제가 한 라이브 끝나기 한 5분 10분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끝낼게요.
떡볶이랑 라면? 전 라면. 다들 뭐 하고 계세요? 월요일인데 이러고 계시나? 퇴근한 분도 계시고. 은호가 우리가 저야만 하고 준비 중이라는데 스포요? 은호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 한 5분? 5분에서 10분 라이브 끝나기 전에 스포해드릴게요. 너무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자다 일어났는데 좋게 봐주시네요. 눈이 좀 부은 것 같아요.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좋아해요. 햄버거. 오늘 운동은 안 갈 거예요. 제가 몸에 지금 알이 너무 배겨서 운동을 못해요. 라이브 많이 해줘. 알겠습니다. 아니 연탄 나르고 알베인 건 아니고 그냥 운동하다가 알이 베겨버렸어. 톡 라이브 아, 오랜만에 라이브 하니까 이상하네요.
좋아하는 디즈니? 좋아하는 디즈니? 모르겠어요. 겨울왕국. 겨울왕국. 파마머리 또 해달라고? 아, 그때 했던 거. 안 그래도 해달라는 팬분들이 많이 하셔서 나중에 파마 해볼게요. 현승팬 친구가 알바 중이니까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. 알바 화이팅. 알바 너무 힘들어. 제가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. 그 뭐지? 카페도 해보고 고깃집 해보고 그 떡볶이 그 두끼집 해보고 뭐 댓글 알바? 뭐 이런 것도 있었고. 알바서를 풀어달라고요? 바야흐로 몇 년 전이지?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, 2학년 때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의 발버둥이었죠. 이제 제가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부모님의 어떤 아이돌을 하고 싶다니까 반대가 너무 심했어서 그럴 거면 혼자 살아라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제가 집 나오고 혼자 알바해서 살았거든요. 나름 근데 재밌었어요. 알바 재밌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셔서 가끔 부모님 만나면 장난으로 아니 그럴 거 이렇게 좋아할 거면 진작에 진작에 이쪽 길로 지원을 해주지 이러면서 이제는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니 제가 데뷔를 처음 했을 때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프로필? 그때는 제가 막 그때 뭐였더라? 아이돌에서 이제 스케이트 선수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뜨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 스케이트 선수였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셨는데 지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. 생각보다 제가 스케이트 선수였던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
사실 좀 신기. 이옷 그건데, 그 예전에 틱톡에서 뭐지? 달려라 방탄 챌린지 했을 때 여기 회사 앞 그 거리에서 오늘 팀 아이콘 씨 잤어요. 오늘 아침에 스케줄 끝나고. 근데 아침에 스케줄이 진짜 재밌었어요. 저 스키 잘 타요. 전 보드 타요, 본드, 보드. 아니 스키장 가면 그거 타보고 싶어요. 그 뭐지? 숏스키? 그 인라인 스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조그만한 그 그냥 그 밑에가 되게 짧은 거 그거 타시는 거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좋아하는 노래? 제가 요즘 노래를 안 듣는데 잠시만요. 무슨 노래? 제가 진짜 요즘 노래를 안 듣네. 제가 들은 게 없어요. 안녕하세요. 톡이 많이 들어오시네요. 저는 제 이름은 현승입니다. 현승.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색은 지금 머리색입니다. 검은색. 시력이 안 좋아요. 여러분, 제가 머리 기르고 막 약간 여자처럼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막 머리 엄청 기르고 막 갈색으로 염색하고 그러면
가수를 염색하고 오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아이돌입니다. 사실 아이돌 아니고요. 운동선수입니다. 저는 23살입니다. 노래 부를 수 있냐고요? 죄송해요, 제가 아이돌이었으면 불렀을 텐데 이제 스케이트 선수라서. 태국어? 사바디캅 코쿤캅 폼라쿤. 아니 그 최근에 은상이도 그렇고 제가 머리가 예쁘다 그러고 형석이도 뭐지? 나보고 머리 왜 잘라? 지금 진짜 제일 이쁘다고. 그래서 제가 진짜 자르려 했거든요. 근데 좀 고민돼요. 아무튼 제가 또 긴 머리를 많이 했어서 다른 걸 할까 고민 자를까 고민을 했는데, 이거 긴 머리에도 다양한 머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. 안 보여드릴 머리도 할 수 있고.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다 제가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어서 고민이에요. 제가 여러분 그때 제가 빤마한 머리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 머리 자르면 빠면 못해요. 어떡할까요? 저 머리 자르면 그 빠면 머리 못해요. 그 기장이 이 기장이 돼야 빠마를 할 수 있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지할까요? 짧은 머리 궁금하시죠? 저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. 일단 제가 짧은 머리를 제가 사실 너무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뭔가 살이 조금 올라올 때 자르면은 되게 좀 약간 좀
약간 뽀동뽀동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최근에 살이 너무 빠져서. 좋아하는 색깔? Black. 일본 갈 때 뭐 입을 거냐고? 아, 뭘 꼭 먹고 싶냐고? 라멘. 라멘. 食べたいです. 아, 광안리 드론쇼 영상 언제 올리냐고요? 아, 이거를 참 됐지? 제가 영상을 찍어놨거든요?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보여드릴게요. 이게 드론이에요. 이거 갑자기 카운트다운. 카운트다운으로 막 해요. 드론으로. 2024년 딱.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 용이 딱 나타나요. 용 보여요? 용? 근데 올려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영상이 되게 길더라. 제가 신기해서 엄청 오래 찍고 있었어요. 아, 스포가 뭐냐고? 그러면은 진짜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틱톡 라이브를 안 보고 있는 분들 다 빨리 데리고 들어오세요. 그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. 재밌는 거 제가 진짜 용기 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빨리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유나이트 현승이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빨리 그냥 다 데리고 들어오세요. 그럼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약간 스포 겸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와 제 어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. 궁금하시죠?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
재미없을 수가 없어요. 사진 잠깐 찍을래요? 포토 타임? 됐나요? 네, 재밌는 거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? 어, 봤지? 네, 뭐 재밌는 거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? 그럼 저한테 딱 3분만 줄래요? 3분만? 자, 3분만 시간 주세요. 제가 변신업 저기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줘. 잠시만 기다려. 잠시만 기다려. 대신 보고 웃지만 말기. 보고 웃지 말기.
자, 준비가 되셨나요? 저 진짜 이거 용기 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. 이 스포 아닌 스포여서. 갈게요. 웃지 마세요, 대신에. 하나, 둘, 셋. 봤어요? 봤어요? 보사라. 봤어요? 저는 동생이거든요. 제가 진짜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이 용기 있게 한번 얼굴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. 닮았죠? 현승이랑 너무 닮았,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. 동생 한 번 더 출연해. 알았어. 봤어요? 동생이거든요? 동생 어때요?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. 어때요? 진짜 저 좀 대단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안 나요, 안 나. 도 you wanna build a snowman? 아니, 진짜 대박이죠. 제 가발.
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, 여러분? 네. 이 어깨가 좀 그렇죠. 어깨를 접고 있을게요. 진짜 언니 괜찮지? 언니 폼 미쳤다 진짜. 어때요? 좀 익숙해지지 않아요? 계속 보다 보면? 아닌가? 자, 포토 타임. 됐죠? 동생 간대, 동생 간대요. 동생 바빠가지고. 동생 바쁘다 그래가지고. 아, 아쉽네. 동생이랑 투샷은 못 봐요. 제가 동생을 별로 동생이랑 투샷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.
머리 정리가 안 되네. 아니 그래도 틱톡 라이브에도 썸네일 있지 않아요? 그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. 이거 제가 숙소에 롱패딩이랑 의자에다가 롱패딩이랑 의자에 탁 이렇게 걸쳐놓고 있어. 일부러 무섭게 이렇게 했었거든요. 아 형석이가 엄청 놀래하더라고. 깜짝 놀랐는데. 에나벨이라니요. 에나벨 아닙니다. 안나였어요. 안나. 에나벨 절대 아니에요. 동생 머리 주라고? 가져가. 큰 용기를 낸 동생에게 박수. 동생이 좀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. 다음에도 라이브 할게요. 진짜 오랜만에 잠깐이나마 소통하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웃음을 드리기 위해 동생도 섭외했거든요. 오늘 저녁은 당연히 고기. 고기 먹을 거예요. 다들 안 바쁘세요? 스케줄 끝나셨나? 어떻게 동생 가자마자 시청수가 이렇게 늘지? 동생이 뭐가 돼요? 동생이 큰 용기를 내서 잠깐 왔다 갔는데 어떻게 잠깐 온 사이에 이렇게 시청자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죠? 네? 동생이 에나벨이라고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
자 이제 저는 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틱톡 필터 써주거라고? 틱톡 필터? 그런 게 있어요? 뭐지? 응? 뭐야? 속상해. 너무 속상해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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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 많다. 잠깐만. 오초. 오잉? 뭔데? 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. 자 됐죠? 저는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네요. 이 정도 만족.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푹 쉬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바이바이. 안녕. 동생도 안부 전해줄게요. 안녕. 안녕.